녹화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 자, 여름 방학 제 4탄입니다. 예. 몇 탄까지 있어요? 예? 듣기로는 25탄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예. 예. 아, 뭐 사실 매주 특집입니다. 예, 매주 색다른 이제 그룹들이 나와서. 야, 근데 대박이에요. 예. 참 우리가 사실 프로그램은 그대로고 스태프들도 그대로고 퀄리티도 그대로인데 네. 여기 나오시는 분들, 이 프로그램을 정말 이렇게 참여하시는 우리 그 아이돌 분들이 네. 이 프로그램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진짜. 예. 아, 이번 그룹 말이죠. 네. 아, 우리 데프콘 씨의 네. 여자 사람 친구가 있는 그룹. 네. 여름방학 시 4탄! 저희들 곁으로 돌아온 사랑스러운 벨소리 같은 그녀들입니다. 닉마벨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걸스! 역시 마더니가 우리 소희 소진 이모가 어떻게 알아요? 샬랄랄랄라 한두 분이 아닌데 우리 해리 양은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해리? 광고 찍으러 갔어요. 네. 아, 우리 해리 양이 지금 없고 지금 이렇게 네. 세 명이 저희 주간 아이돌을 찾아주셨습니다. 네. 얼마 만에 찾아오신 거죠? 달링 때 마지막으로 찾아뵀었죠? 달링 때 안 왔는데? 달링 때 안 왔죠. 저는 뗐지. 썸띵 때 왔어요. 네, 맞아요. 진짜 오랜만에 왔구나. 야, 거기 와가지고 1년 반 만에. 썸띵으로 완전 달기를 뒤집어 놨었잖아. 그렇죠. 근데 썸띵이 너무 잘 되면서 완전 터져. 느낌이 좀 완전 좀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약간 그냥 여동생들 말괄량 여동생들 같았는데 이제 좀 연예인 썸팅 이후 진짜 연예인 필라 진짜 연예인 같아. 저희만이 거짓말하는 게 2015년 포브스 코리아의 파워 셀러 브레이킹 13위 그리고 2015년 2월 기준으로 CF 퀸 1위. 오 진짜요? 예. 우와. 그러니까 저희가 연예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CF를 그렇게 많이 찍는데. 아니. 감사합니다. 좀 달라진 게 달라진 걸 느낍니까? 일단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다들 독립한 걸로 알고 있고. 아, 다 독립. 아니요. 독립의 기회가 주어졌었죠. 독립이다. 아, 근데 안 했어요? 다 같이. 네, 민아 씨는 독립한다고 했는데 네. 유라 씨랑 저랑은 집이 뭐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아~ 고민을 하다가 네, 뭐 타러 떨어질까 그냥 같이 살자 차 같이 출발하고. 아, 둘이서 같이 그래서. 네, 해리까지 같이. 해리까지. 네. 셋이서. 네. 그럼 미나만 지금 그러면 독립해서. 네, 친언니랑 둘. 친언니랑. 네. 아, 잘했어요. 사실 닉마벨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 저도 어제 그 방송을 봤는데 진짜 전쟁이더라고요. 네. 네. 이 그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걸스데이만의 매력이 뭡니까? 우리 다른 그룹들도 다 자기들만의 색깔을 얘기를 했거든요. 예. 네. 우리 유라 씨가 생각하는 걸스데이만의 매력. 저희는 약간 카멜레온. 카멜레온?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색깔이 네. 좀 바뀌니까. 아, 다른 팀들은 네. 색깔이 다 똑같다. 아니, 아니요. 전혀 변함이 없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세상이 다른 팀들은 세상이 없고. 그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저희 노래에서 신나는 것 같아요. 아, 다른 팀은 신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죠? 막툭 쳐진다고 우리 다른 팀은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물어보겠습니다. 네. 걸스데이만의 매력은? 비타민. 아, 네, 비타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인데 비타민이요? 들을 때마다 막 상큼하고 아, 네. 에너지 돋고 네, 볼 때마다 기분 좋은 영양제 같고 네. 네. 아. 공복에 들어도 포만감 느껴지는 네. 그런 그룹이고 니나가 네. 생각하는 걸스데이만의 매력은 뭔가요? 걸스데이만의 매력은 다양함? 아, 다른 팀들은 아니야. 다양하지 않고 획일적이고 천편일률적이고 단순하다 식상하고 아니 걸스데이만 다양하다? 아니에요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걸스데이는 귀여운 콘서트 했다가 섹시한 콘서트 했다가 뭐 멋있는 콘서트 했다가 여러 가지 많이 다양하게 시도를 해서 도전을 많이 하는 그룹이다! 다른 팀들은 도전도 하지 않고 컨셉도 그냥 그저 그렇다 라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다 반성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걸스데이가 지금 활발히 활동하고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상적으로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네. 네.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하필이면 머리 형형 색색인 사람 느낌이 네. 나와가지고 원래 해리가 있어서 약간 색을 눌러줘야 되는데 해리가 또 긴 머리를 했더라고요. 머리 붙였더라고요. 네, 맞아요.
본인이 정말... 빨간색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요? 저는 2년 동안 너무 똑같은 색깔만 해가지고 이제 제가 머리숱이 별로 없어요. 언니는 머리숱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니는 탈색을 해도 그렇게 타격이 없는데 전 탈색을 하면 타격이 좀 커요. 이거 탈색이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거는 한 번만 해도 입힐 수 있는 색깔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왜 빨간색이냐고. 그래서... 색깔이 왜 빨간색이냐고. 하필이면 그 맞고 마는 색 중에 왜 빨간색을 맞고 그러니까 제가 머리숱 얘기한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머리 결도 안 상하면서 네. 색깔은 파격적인 색깔을 할 수 있는 색깔이 빨간색밖에 없더라고요. 아 뭔가 이렇게 네. 강렬함이나 섹시함을 이런 걸 표현한 게 아니고 그냥 네. 아 머릿결이 상하지 않기 위한 쉽게 말해서 두피 네. 보호를 네. 위해서 만만한 색깔을 머리... 찾다 보니 빨간색으로 네.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 큰 의미가 없군요. 홍진이는 네. 네? 금발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의미? 금발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요. 염색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아, 네. 모발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구나. 네, 앞으로는 이제 못하게 되지 않을까. 젊을 때 해야 하지 않을까. 더 늦기 전에 네. 한번 마지막으로 멋지게 이제. 한번 들살라보겠다. 네, 한번 해보고. 모발이 버틸 수 있는 마지막 시기에 내가 파격적인 도전을 해보겠다. 잘 어울려요, 세 분 다. 네. 잘 어울립니다. 노래하는 거 되게 잘 어울려요, 링마벨이라는 노래. 감사합니다. 자, 우리 뭐 링마벨로 활동하고 있는데 어떤 곡입니까, 링마벨?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주시죠. 네, 사랑하는 남자를 구하고. 저 이거 누가 하래요? 야, 그리고 누가 어, 여기 내가 있었으면 내가 할 뻔했어. 아니, 그리고. 어? 어 이 말. 톡톡 하니까 이거. 네, 이번 저희 링마벨 노래는요. 네. 링마벨 노래는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요. 종이 울린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종이 울렸다의 링마벨이 뜻인 거예요. 링링 링마벨. 이제 그렇게 될 링마벨. 이제 랜덤 플레이 댄스를 하겠습니다. 근데 좀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네. 예. 여름방학 특집으로 좀 바뀌었어요. 귀에는 세 번 드리고요. 한번 틀릴 때마다 네. 여러분들이 벌칙을 받는 게 아니고 매니저분이 벌칙을 받습니다. 그래요. 해야 되겠네. 네. 아, 지금 매니저분이 몇 분 오셨죠? 아, 지금 어, 두 분. 두 분 오셨습니다. 네. 예, 그래요. 어떤 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아니면 그분이 벌칙을 당하고요. 아~ 근데 예. 여러분들이 굉장히 미안해할 만한 벌칙입니다. 아, 그동안 다 나왔던 걸, 어, 그룹들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어요. 아, 진짜요? 예. 뭘까? 그리고 참아 수행을 못할 것 같은 분도 계셨고요. 그만한 벌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주시고요. 네. 여름 네. 특집이니까요. 네. 무더운 여름 시원한 벌칙.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걸스데이와 랜덤 플랜티스 감사합니다. 음악 아, 주세요. 저희 팀 되게 헷갈리거든요. 특히나. 아직까지 좋아요. 아직까지 좋아요. 아! 소지! 소지! 아, 소지! 소지, 마주 보네요. 기대! 아, 남들 뒤로 갈 때 앞으로 갔어요. 아, 이렇게지. 아, 이거 노래 요즘에도 계속 하는 노래 아닙니까? 예? 행사에서 하는 노래인데. 원래 행사가 없었거든요. 대명에서 처음 해봐서 그런 거. 아니, 매니저랑 사이가 안 좋아서 일부러. 자, 매니저분 모셔보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오시겠습니까? 어, 황태원 매니저님입니다. 굉장히 좋아요. 아, 예. 아, 아니, 저기, 이쪽으로. 어? 태연이 김영 3MC 같죠, 3MC. 아니, 왜 같은 3MC 같죠, 3MC. 원래 하던 분 같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걸스데이 지금 뭐 매니저를 하고 있는 황태훈이라고 합니다. 황태훈 매니저. 황태원이요. 황태원. 얼마나 되셨죠, 지금? 1년 정도 됐어요. 1년 됐습니다. 걸스데이 1년 동안 겪어보니 어떻든가요? 1년이나 됐어요? 네? 우리 소진양은 어떤. 어때요? 멤버입니까? 1년 동안 겪어보니.
소진 제가 나이 어리거든요. 네네. 소진 누나는 누나예요. 소진 누나는 누나예요. 아, 누나예요. 아 누나요? 저쪽이 서른인데 이제 서른밖에 안 됐는데 그럼 나이가 지금 어떻게? 저 89년생. 89년생이요? 89년생이 몇 살이지? 27?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집안이 어려워서 집안이. 아 열심히 또 집안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신 거죠? 그만 위합니다. 그러면 일단 굉장히 미스테리하지만 소진 누나는 어디가 그렇게 해? 누나는? 예. 어떤 누나입니까? 예, 정말 잘 챙겨줘요. 아. 어떤 걸 최근에 좀 챙김을 당했습니까? 네. 그냥 뭐 밥도 그렇고 뭐 밥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가지고 따로 뭐 생일 선물 같은 거 받은 적 있습니까? 아직 생일 아닙니다. 아, 네, 1년 된 지 생일 안 지났어요? 7월 달입니다. 어? 아, 다가오네요. 며칠이에요? 20일입니다. 오! 20일. 다음 주네, 다음 주? 네. 생일날 혹시 받고 싶은 선물 소진 누나한테 선물 받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요즘에 집에서 노트북을 좀 하고 싶어요. 아! 야, 세다. 노트북. 아 노트북. 어쨌든 손님은 노트북 하고 노트북이 필요하다. 왜냐면 노트북이 있으면 우리 걸스데이 모니터도 좋은 하고. 모니터도 하고 댓글도 달아줄 수 있고 그러지 마세요. 사실 겪어보면 좋은 누나입니다. 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죠, 예. 아, 소진 누나에게 받고 싶은 게 노트북. 예, 그렇죠. 다른 분들은 동생이니까 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남은 건 벌칙입니다. 네. 자 저희 벌칙 시작하도록 하죠. 지금 땀도 많이 흘리셨거든요. 네. 예, 딱 좋은 벌칙 같습니다. 여러분 자, 신발 벗으시면 그 인도에 가면 그 갠지스 강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그 고행하시는 분들 많이 또 마음 정화하시잖아요. 네. 정화하시라고 이렇게 네. 지금도 땀이 많이 젖어 있어요. 네. 예 예. 아, 네. 정말 미안할 만한 일. 아 저희 지금 인피니트 그 다음에 에이핑크. 아 했습니다. 자 틀린 소진양이 물을 뿌려주시면 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하시고요. 자 세 분의 기회 중에 한 번을 우리 소진양이 틀리겠습니다. 자 앉아요. 아, 위에서부터. 예. 아 그래요. 예. 자 그리고 물 뿌리기 전에 어떡해. 서로 좀 얘기도 좀 하고 그러세요. 오빠 머리살 되게 신경 썼는데. 이왕 떨어뜨리는 거 분위기 있게 위에서 아래로. 형아 미안해. 오빠 지금 머리가 하얘서 안무 몇 번 더 네. 틀릴 것 같아.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오빠 어떡해. 오빠 태연이 안녕. 안 시원해. 안 시원해. 안 시원해. 아 어머님이 밑둥이 등록시켜주는 누나가 느낌. 동생에게 아, 빵 터졌네요 본인도 본인도 누나가, 빵 터졌네 누나가 동생에게 예 자, 수건 주세요 예 수건 자 아직 두 번 더 남았다라는 거 어떻게 아니 돼요? 오빠, 우리 안 틀리면 안 틀리면 안 맞죠 아 네 알았어요 자 랜덤 플랫에서 이용합니다 음악 주세요 아 미치겠다 아, 링마벨은 뭐? 어쩔 수 없죠. 이 다음 뭔데? 아, 모실게요. 아, 모시기 전에. 자, 우리 매니저님 자리로 모시고 물어보겠습니다. 자, 파트너를 바꾸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끝까지 하겠습니다. 야, 남자네! 아, 남자네! 아, 아니, 쉬워. 왜요? 아유, 마지막 한 번 더. 에이, 실정이 한번 부르자. 마지막 한 번 더 드라마 있긴 해요. 한 번 더 남았어요. 아, 마지막 틀릴 거라는 걸 예상을 하는 건가? 아, 그렇죠. 아직 기회는 남았어요. 안 남았습니다. 아직 기회는 예. 남았어요. 아, 자, 그럼 이번에도 소진 양이 자, 들어와 주시고요. 자, 입수하실게요. 예, 예, 예. 자, 우리 소진 누나. 네. 제가 하는 거예요? 아, 그럼요. 본인이 틀렸기 때문에. 자,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죠, 오빠. 그럼. 친구랑 얘기하시고. 이젠 쉬우네. 네, 머리 말리실 필요 없어요. 아직 한 번 더 남았어요. 예, 예. 아, 미안하다.
지금 기분이 어때요? 시원합니다. 저 이제 재산이 좀 나와주실래? 예, 예. 재산 목소리. 자, 수고 받으시고요. 예. 맞으려. 이렇게 본인이 한 두 번 정도 하면. 뭐야, 이거? 물이 왜, 저 물이 왜 이래? 아니, 뭐. 뜨거운 물이. 뭐, 이번 주에 처음 씻는 겁니까? 예. 준비 되셨습니까? 네. 소진 양,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소진 이렇게 되면 헤드트릭인데, 여기서 틀리면. 아직 지금까지 이렇게 한 분이 다 틀린 적은 없었어요.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 주세요. 오자마자 확실해져. 네가 오자마자 화끈해. 여기 오라고. 봐준다 봐줘. 자 마지막 벌칙 세요. 보지마 반짝 반짝의 인수자라 보지마 우리 사이 멀어질까봐 아, 유람 맞았어요. 멤버 맞아요? 정말 너무 랜덤이어서 아 랜덤 플레이했으니까요 아, 랜덤이죠 정말 한 번을 안 맞췄어요 아니 듣는데 무슨 노래인지도 잘 모르겠어 나도 정말 숨도 듣듯이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벌칙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황태원 매니저님 수진이 한번 해요 자 우리 황태원 매니저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거 버티기 힘듭니다 자, 잘 오시고 그러면 네, 네. 우리 황태훈 매니저님께서 정하시면 됩니다. 네, 본인이 하겠습니까? 실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실장님! 네. 실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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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실장님이 일단 우리 실장님, 걸스데이 실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식이라고 합니다. 신성식 실장님. 네. 신성. 자, 우리 신성식 실장님 소개 좀 해주세요. 나이 한 번 물어봐주시면 안 돼요? 아, 그래. 31? 아, 우리 소진 양보다 한 살이 많아요. 이 회사는 직원들을 채용할 때 얼굴에 무슨 조건이 있나요? 아니, 저 중학교부터 여부를 제가. 아니, 또 보니까 동원이야. 동원이야. 지금 젊어졌어요. 네. 젊어졌어요. 이 얼굴이 이제 환갑까지 가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이제 이득입니다. 우리 걸스데이
우리 이거 어떤 실장님입니까? 어떤 분이세요? 어떤 실장님? 왜 이렇게 실장님을 모시고 싶어 했습니다. 아, 괜히 약간 도망가니까 일부러 더 신경 쓰더라고요. 놀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뭐라고요? 놀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놀리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제가 놀리고 싶어서. 자주 놀림을 당하나요, 우리 걸스데이가? 네, 그럼요. 뭐라고 놀림을 하는, 뭐라고 놀림을 하는? 제가 무대하고 딱 힘들어할 때 네. 소진아, 한 해 한 해 다르지? 오~ 내년 돼 봐라. 내년 되니까 더 다를걸? 이야, 다들 팍팍 꽂히네. 알겠습니다. 저 신발을 좀 벗어주시고요. 아, 자, 매니저님 입사하시죠. 우리 황태훈 매니저님께서. 자, 이번은 유라하고 미나가 하는 걸로 하죠. 자, 입수하시겠습니다. 너무 위험한데. 네. 어, 되게 궁상밖에 많네요. 네. 아, 좀 미안하게 만들려고. 아, 자, 받으시죠. 예, 유라야. 자, 우리 미나. 미나도 받고. 그럼 같이 뿌려야 될까요? 따로 뿌려요? 어머, 진짜 알았어요. 네, 그걸 알았어요. 시장님 아는 거지, 따로 뿌려야 된다는 거. 아, 왜 묻냐, 이거? 자, 갑니다. 먼저 유라.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하다면서 되게 잘 뿌리네, 재밌게. 신나네요. 신나서. 자, 이제 미나 갑니다. 야, 너 왜 그래? 이거 뿌려도 우리 미워하면 안 돼요, 알았죠, 실장님? 미안해요? 야, 떨어졌다. 아, 골고루 뿌리네. 아, 역시 즐거운 날 해봤기 때문에 알죠. 감사합니다. 자, 우리 멤버들이 지금 갈아입은 옷을 벗어주세요. 아. 자, 이렇게 해서 아, 우리 걸스데이와 걸스데이 회사의 팀워크를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걸스데이와 함께합니다. 아이돌 이불킥 쇼! 자, 우리 어느덧 데뷔 6년차 우리 걸스데이 방송에서 무슨 말을 했고 어떤 행동들을 했는지 초심을 확인해보자. 해서 제가 준비한 프로그램. 갸우뚱 나오겠네요, 갸우뚱. 죄송해요, 저 이 정도만 마음의 준비 좀. 네. 네, 본인들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네. 제가 그 꽃다발이라는 프로그램을 할 때. 네, 예. 그때 꽃데이가 데뷔한 지 2주 만인가요? 10일 만에? 10일, 10일. 오, 저희는 네. 기억하십니다. 저희는요, 네. 저랑 혜리는 데뷔하기 전에 나왔어요. 과연 어떤 우리 걸스데이의 새로운 또 모습을 볼 수 있을지.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주세요. 아, 저, 마은이 형. 제가 했던 프로네요. 예, 예, 꽃다발. 아, 파이팅 넘쳤어요. 자. 지나치게 파이팅이 넘치던 미나가 과거 영상들 중에 몸서리치게 가슴 보기 싫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과연 그 영상은 무엇일까요? 정답! 예. 정답! 발냄새 맡는 거! 발냄새? 맡는 거! 신발 발냄새 맡는 거! 아, 정답! 아니, 그거 어떻게 똑똑히 기억하고 있는지. 아니, 운동화 냄새요? 정답 하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아니, 왜 그러세요? 왜 그러지 말아요? 정답 하면? 정답 하면? 아니, 저게 뭔가요? 왜 이러는 거예요? 귀엽지 않아요? 아니, 발냄새 동갑일 때 좀 좋아하나 봐요, 본인 발냄새를. 아니에요, 그냥 맡아봤어요. 정말 별 이유 없이 그냥. 별로 안 이상한데? 귀여운데요? 그래요? 네. 저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영상을 남자 아이돌 분들이 보는 거 봤어요, 제가. 그때 네.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귀여운데 왜? 아, 학교 다닐 때 발냄새 누구나 한 번씩 맡잖아요. 막 찌푸러지던데? 막 이러던데? 네. 그럴 수 있죠. 저 그래, 우리 지금 초심자 키워줬으니까 그 저 잠깐 나왔던 우리 그때 꽃다발에서 그 엄청난 또 펌핑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고등어 댄스죠. 예. 네. 네, 고등어 댄스. 그거 잠깐 하고 다시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저희가 음악을. 네. 할 수 있겠습니까? 초심 찾기 프로젝트거든요, 지금. 예. 그럼요. 해주시죠. 음악 주세요! 고등학교 때 미나가
어, 이제 각이 잡혔다. 야. 어, 각이 잡혔어, 민아가. 어, 각이 잡혔어, 민아가. 아, 이쁘게만 돼. 이쁘게만. 너무 이쁘게 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때는, 그때 정말 막했어. 네가 날아가는 줄 알았다. 아, 그래요. 지금은 각이 잡혔어. 그렇지. 예, 우리가 잘 봤어.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니, 다른 멤버나 봅시다. 아, 유라, 유라 할 수 있잖아요. 이건 저만 할 수 있어요. 그때 이거 미나 양마. 그래. 네, 하나, 네, 둘, 셋, 넷. 아, 뭐 추억 돋네요. 오랜만에. 자, 다음 문제 주세요. 대왕의 아, 본명 이름은 무엇일지. 어. 자, 걸스데이 팬카페에 올리면 바로 삭제당하는 멤버들마다 대표적 금지 자료가 있습니다. 아니면 저 영상이랑 연 관련 있어요? 지금 아, 저작 아니야, 아니야. 그거 언니 그 뭐지? 불에 탄 거. 어, 그건 알 것 같아. 불 탄 거? 머리 머리에 붙어가지고 불이 붙어가지고. 네. 아니야. 왜요? 행사장에서 여기 앞에 불기둥을 제가 앞에 있는데 쏘신 거야. 탔죠. 어이, 머리가 쫙 붙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 앨범을 단발머리로 했어요. 와, 위험했네. 아닙니다. 아니, 아니, 정답. 네? 아, 잠깐만.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냥 얘기해. 방역이에요, 방역이에요. 체험 현장 있잖아요. 체험 삶의 현장. 삶의 체험. 체험 삶의 현장. 와, 아, 정말? 예? 네? 가는 길. 가는 길? 영상. 왜, 왜? 아, 나 기억이 안 나. 어땠는데요? 이제 놀리고 싶은 네티즌 분들이 약간 쌩얼 영상을. 야,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 이거 너무 좀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두 글자 외칠게요. 네. 다 졌다. 너무 좋다, 너무 다 졌다, 다 졌어. 불꽃? 불꽃 터졌는데 놀랜. 아닙니다. 그 너무 귀여워. 다 졌다. 다 만화, 졌다. 만화. 아이고, 너무 졌어. 자, 자, 저 리액션. 비구왕 통키, 맞나요? 자, 정답하면 주시죠. 아, 먹으래. 먹으래. 야, 저거 뭐냐? 저게 언제적이에요? 야, 아, 진짜. 나 오늘 만신창이다, 만신창이. 저 언제였습니까? 저게 언제예요? 가오뚱 때예요. 저는 나름 하고 있을 때는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저 성화, 성화 같아, 성화. 아, 이 되게 연예인들은 이런 저게 첫 화보였거든요, 그치? 네. 연예인들은 되게 이런 아티스트적인 걸 하는구나라고. 첫 화보니까 찍으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다 했구나. 네. 아, 근데 눈빛이 살아있잖아요. 너무 웃기다. 빈왕 통키. 그 어린. 빈왕 통키 소재야. 야, 저 진짜 통키 같네. 자, 다음 문제 주시죠. 안녕하세요. 대박. 잘 들어보세요. 대박. 잘 들어보세요. 뭐? 안녕하세요. 야, 참 열심히 했다. 열심히 했어. 이리 와, 이리 와. 그냥 이리 와. 끝났다. 무엇이었을까? 못 가겠어요. 근데 저는 못 가겠어요. 홍보천사. 홍보 대사인. 그렇죠, 여러분들. 아니, 저 참... 그룹 이름 지금. 아, 저 친구들. 아, 예, 예. 아, 본인들이 했던 저. 텔레토비 일단 아닙니다. 텔레토비 아니고요. 네. 자. 아, 나는 전 절대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대충 맞춰보세요. 힌트! 디지털데이? 네? 디지털. 디지털? 디지털과 관련돼 있고, 걸스데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디지데이! 디지 뭐요? 어? 맞죠? 디지 뭐요? 디지데이. 디지데이? 아니에요? 디지데이! 어, 맞는 것 같은데? 아, 아니다.
거의 비슷해요. 비슷하죠? 거의 비슷해요. 들으니까 갑자기 디지털데이? 디지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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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약간 좀. 아, 한때 보시게 되네요. 디지걸스. 아, 근데 비싼데! 아닙니다. 거기다 왔어, 디지걸스. 아, 예. 아, 정말 디지걸스. 디지걸스. 디지, 자, 디지는 맞습니다. 디지걸대! 디지걸대? 디지걸대? 디지걸대. 디지걸대? 아, 디지걸대. 아, 맞춘 줄 알았네. 좀, 디지데이가. 걸보다는 조금 더. 자, 성숙했습니다. 슈퍼. 디지우먼? 디지우먼. 그렇지, 그렇지. 아, 디지우먼! 와, 내가 생각한 거 같아. 자, 상담을 좀 볼게요. 디지우먼이다! 디지걸스. 우리는 디지우먼이에요. 우리는 디지우먼이에요. 저분 누구예요, 저분? 저기 손 들어보세요. 저분 누구예요? 아, 저분 탈퇴하셨나? 저분 누구예요? 아, 탈퇴하셨어요. 아. 야, 저분 녹색 우먼. 네. 예. 예, 디지그린. 저게 대비된가요, 저것도? 아. 저, 그러니까 피구왕 통킨 한 다음에 바로 저기 투입된 거죠? 네. 피구왕 찍고 저기 갔어요. 아, 대단합니다. 지금 이 영상 부분이 소감이 어떻습니까, 민아야? 와, 아, 초심으로 돌아간 느낌. 너무 귀엽다, 민아야. 진짜. 너무 자신있게 우리는 디지우먼이에요. 그러고 걸스데이가 정말 데뷔 때부터 열심히 달려왔어요. 아, 너무 즐거워요, 지금. 아유, 그럼요, 우리 피구왕 선생님. 역대 최고입니다. 아니, 앞으로 나올 그 어떤 걸그룹도 피구왕 통키를 이길 순 없어요.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미 불꽃을 많이 쏘셨어요. 예. 걸스데이와 함께합니다. 위대한 도전 걸스데이 99초! 아, 모든 미션을 99초 안에 1대1로 성공을 하면 되는 미션인데요. 성공하면 매우 큰 선물이 있고요. 실패하면 본인들이 직접적인 벌칙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네 분이었으면 99초를 드릴 텐데 한 분이 빠졌기 때문에 예, 66초로 드립니다. 아, 너무 많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비스트 같은 경우는 6분이 99초로 했어요. 저희가 많이 받으니까. 엄청 많이 드리는 거예요. 두 당 22초나 드리는 겁니다. 네. 걸그룹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네. 네. 많이 드렸어요. 갑니다. 자, 1번 갑니다. 네. 걸스데이 흥 66초! 아, 좋다. 자, 어떤 상황에서도 흥이 폭발하는 흥부자 그룹, 우리 걸스데이. 심지어 메트로놈 소리에 맞춰서도 댄스 퍼포먼스가 가능할 정도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 해리 개인기인데. 아, 그 메트로놈으로 춤도 추시고. 네. 네. 그래서 과연 실제로 메트로놈 소리에도 흥을 폭발할 수 있는지. 네. 해리야. 메트로놈. 아, 해리 진짜 잘하네. 해리 진짜 잘하는데. 일단 뭐. 어, 벌써 신나네. 예비로. 벌써 신나네. 갑니다. 우리 유라부터 갈까요? 네. 갑니다. 준비 시작. 실패. 실패입니다. 아, 어색하면 안 돼요. 본인이 어색하면 안 돼요. 시간 갑니다. 아, 박자 못 맞추고 있어요. 아, 안 되죠, 안 되죠. 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어제 잘 맞췄는데? 네? 언니, 가게 좀, 가게 좀. 오케이. 자, 자 미나, 미나, 미나. 어렵다, 어렵다. 네, 밀레입니다, 밀레. 어렵다. 오, 이거 맞아. 뭐 어떻게 해? 아, 뭔가 흥이 안 나요. 흥이 안 납니다. 흥이 안 나. 유람도 다시. 흥이 안 나. 흥이 안 나. 우리 다른 거 배우고 하는 거. 자, 15초 남았습니다. 미나. 아, 똑같은 건 안 돼. 똑같은 건 안 됩니다. 도전 안 돼요. 도전 안 돼요. 미나. 잘하는데. 아니 이거 어떻게 웃기잖아요. 흥나잖아요. 흥나잖아요. 어떤 BPM도. 아 너무 잘해 언니가. 아 흥나잖아요. 아 소중장 됩니까? 소중장 돼요? 아니 저는. 자 130 BPM. 자 가볍게 시작할게요. 빠른 거야 지금? 아,
유라밖에 안 되네요. 아, 아니, 그렇죠. 그 밑에 깔리는 막 티키타카 무슨 소리예요? 아, 이제 잘 안 들리죠, 소리냐면. 네, 그럴 수 있죠. 아까 뭐 춤출 때도 제일 많이 들렸고. 그럼 아예 실패예요? 실패입니다. 실패죠. 아쉽네요. 벌칙을 써야 합니다. 아, 벌칙 들려? 토진, 유라, 미나, 해리, 도니, 코니 거였습니다. 뭐 저희 거 나쁘지 않아요. 소진 깎아요? 언니, 마더님 그거 한번 해볼까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 아니요. 여기서 벌칙은 본인들이 투표를 통해서 한 분만 합니다. 아, 알았어요. 그러면 벌칙을 보고. 도니! 도니 네. 거. 이제 약할 것 같죠? 네. 아니야, 와, 해봐요. 아, 모르겠다. 하나, 둘, 셋! 파이 먹다가 완전 화나게 웃깁니다. 띠리리리리. 자, 그럼 이제 초코파이를 먹고 화나게 웃을 사람을 한번 뽑아봅시다. 이거는 아니, 너무 시겠다. 네. 이거는 웃는 게 이쁜 사람이어야 돼요. 웃는 게 네? 이쁘면 그쪽이 제일 이쁘잖아요. 아, 웃는 게 이뻐요. 언니 너무 저는 이뻐. 웃는 건 진짜 안 이뻐요. 그러니까 누구? 에? 아, 미나 이거 웃는 게 이쁘죠. 미나. 네. 자, 미나에게 한 표가 있어요. 누구한테? 저는 어 이뻐 손님이 어 이뻐 언니 아 언니 너무 이뻐요 언니가 언니가 치아도 굉장히 건강하고 건치하고. 웃는 모습이 굉장히 어, 아름다워요. 자 소진 한 표입니다. 저는 소진 언니 소진 한 표. 자 소진 미나 걸렸네. 아, 미나야 미나야 하우 또 진짜 미나 잘한다고 다음에 소진이가 한 표인데 아 뭐야 아, 제가 원래 바보예요. 야, 그래도 초코파이 하나 먹는 게 어때? 맛있잖아. 아, 또 긍정적이네요. 이걸 이렇게 딱 집어서 의식적으로. 네. 아, 엄마! 아, 저 제 거를, 아우. 힘내요, 디지우먼. 디지우먼. 힘을 내요, 디지우먼. 디지우먼, 당신 할 수 있습니다. 한 입에 다 넣어줘. 네, 또 씹어서 드셔야 돼요. 그래, 그러면 이해 안 먹으니까. 아니 그렇게 다 먹을 수는 없는데. 아 야야. 어우 그거. 자 이제 끼 시작했습니다. 끼기 시작했습니다. 끼기 시작했습니다. 나야 미리. 자 공장 좀 씹어야 돼요. 아 좀 씹어야 돼. 지금 아주 가루야. 씹어서 충분히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 네 충분히 약간 차례처럼 잘. 자 하나 자. 아 혀로 닦으면 작업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오빠 이거 진짜 느낌이 와요. 느낌이 와요. 네, 네, 네. 자 하나 둘 셋 아, 아직 안 됐어 준비 아직 안 됐어 하나 이 정도만 합시다 하나 둘 셋 팬 여러분 팬 여러분 잘했어 그래 너무 좀 준비 좀 하고 오세요 정리 좀 하고 오세요 네. 아 몰라. 아 너무 맛있다. 맛있죠. 어, 네. 어떻게 하루 다 넣을 얻은 게 있네 그래도 어. 배가 좀 불렀다. 응, 감사합니다. 자 다음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걸스데이 4종 세트 66초. 자 걸스데이는 우리는 다른 아이돌들이 넘볼 수 없는 귀여움과 섹시함, 상큼함, 카리스마 4종 세트 다채로운 이미지 변신이 가능하다고 말을 이미 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사람씩. 귀여움, 섹시함, 상큼함, 카리스마 4종 세트 이미지를 보여주셔야 되고 저희가 인정해야만 통과가 됩니다. 아하. 누구부터 할까요? 이번에 소진이부터 네, 할까요? 소진이부터 네. 네. 자, 준비 시작! 귀여움 귀여움 섹시함 언니 잘하잖아요 섹시함 너무 흔해 빠졌어요 귀여움 섹시함 갑자기 섹시가 뭐냐? 어, 그거 통키 아니야? 통키인데. 뭐예요? 섹시함. 섹시함 통키? 섹시함 뭐 있냐? 갑자기 뭐 있냐? 샤로스예요. 귀여워. 상큼함 먼저 가봐. 상큼함. 시큼해. 자, 귀여움. 상큼함. 이제 귀엽지 않네요. 귀여움. 귀엽지 않네요. 귀여움. 아, 귀여워요. 섹시야. 아, 섹시 어떡하냐. 어, 저거다 70년대 화보에서 본 것 같아. 그만! 야, 혼자 66초를 다 쓴 거는 처음입니다. 아니, 어떡해. 아, 왜 자꾸 나 다 처음이지. 유라야 한번 보여주세요, 유라야. 세트를 왜. 그래요? 귀여움?
섹시야. 상쾌야. 카리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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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나 미나. 다 되는데 왜? 미나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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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키푸키 섹시야. 아, 상큼한 상큼한 카리스마. 카리스마. 아, 너무 어려워. 신입필이야, 신입필. 아, 그래요? 신입필이야. 이 이런 느낌은 우리 그 제작진의 의견과는 상관없는. 상관없습니다. 아, 소진아 큰일이네. 그러면 소진. 네. 소진 언니가 뭐지? 벌칙 받는 걸로? 벌칙 받고 소진 언니 걸로 공개해. 아, 그럼 뭐 벌칙만 공개하고 누가 받을지는 또 투표를 통하게 들었습니다. 배바지 입고 통화 아저씨 좀 주기. 네, 아이. 입었네요. 때마침 배바지 입었어요, 언니가. 자, 투표해보죠. 네, 아, 소진 언니가 저희 팀 내에서 이렇게 구멍인 줄 몰랐습니다. 네. 소진 언니요. 언니. 자, 미나야. 네, 언니가 뭔가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뭔가 아쉬웠어요, 소진 언니. 자, 우리 소진 당첨! 와! 앞에 봐서 언제 준비하셨어요? 또 진짜 신기하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우리 할머니가 입는 것 같은데. 원단이 좋은 것 같은데? 네, 좋은데요? 소화가 됐는데? 뭔가 근데? 좀만 더 올려 입으면 안 돼요, 언니? 아, 이러면 느낌이 산다. 아, 진짜 여기에서 피광 포켓몬이 하면 딱인데. 아. 자, 음악, 음악 없나요, 음악? 자, 음악 주세요. 역시 느낌 있다. 연배가 있어. 아니 너무 더 보이는데. 아 이건 이박사 측인데 잠깐만. 잘한다. 잘한다. 좀 더, 좀 더. 좀 더. 좀 더.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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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통화 있으면 저렇게 쳐요. 아, 역시 소진이가 춤을 참 잘 추네. 따라했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걸스데이 랩진 랩왕 66초! 자, 여기 계신 걸스데이 세 분은 걸스데이 공식 래퍼 유라, 또 의외로 랩이 되는 리드 보컬이죠, 미나. 네. 그리고 복면가왕에서 깜짝 랩 실력을 선보인 우리 소진 양입니다. 랩의 소질이 넘치는 세 분을 위해서 저희가 맞춤 미션을 준비했습니다. 아, 불안하다. 주간 아이돌 혹은 걸스데이 주제로 프리스타일 랩을 선보이겠습니다. 아, 힘들겠다. 쇼미 더 주간 아이돌입니다. 이번에 누구부터 갈까요? 공식 래퍼 유라. 소진이요, 소진. 유라요, 유라. 소진 유라? 그럼 미나부터 가세요, 미나부터 가세요. 야, 일단 본인들 닉네임 있지 않아요? 닉네임 같은 거 뭐 없어요? 닉네임? 예. 네. 뭐? 율퍼. 율퍼. 율퍼? 율퍼. 율퍼. 유리, 아, 유라 래퍼. 율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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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런 거 강렬한 이름 없어요? 푸마 뭐 이런 거. 민진호. 어, 뭐 어금니 막 민진호. 이런 거. 민진호. 방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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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진호. 그다음에 소진이 형 뭐 없어요? 저요? 어? MC 소피. 소끼 소끼. 소피야? 어, 소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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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우리 방진호부터. 방진호, 율퍼, 소끼까지 갑니다. 자, 시간 스타트! 에어. 아, 취미세가 별로야. 에어. 미래, 미래. 에어. 예. 방진호. 예스. 너무 자기소개만 해. 랩을 하란 말이야. 나. 너, 뭐.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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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알아, 진짜. 아, 래퍼는 저기 뭐야. 스트로 하면 안 돼요. 자, 방진아. 방진아. 빨리 시간 방진아. 가라.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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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법. 자, 갑니다. 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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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로 율법. 그리고. 내가. 그리고. 축배. 축배.
이번엔 누구 벌칙 할까요? 해리도 벌칙을 적어놨네요. 오늘 못 오지만. 해리 적어놓고 왔어요? 네, 오빠가 문자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해리가 궁금하다. 해리가 해리? 해리가 없으니까 되게 센 거 보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이 없기 때문에. 아, 또 찍었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누구 거? 해리 강력한 아인데 절대 쉬운 거 안 썼을 거야. 해리 거요. 진심으로 놀라셨어요. 네, 지가 없다는 거를 굉장히 잘 유용을 했습니다. 네? 똑똑해. 똑똑하네요, 혜리. 똑똑해. 이혜리 예쁘다 세 번에 치고 엽사 찍힙니다. 표정 봐. 와, 표정 봐. 진짜 이혜리 같다. 진짜 이혜리다. 엽사를 평소에 누가 제일 뭐 잘 찍어요? 엽사하면 유라 언니죠. 진짜 유라 엽사 왕대. 아, 유라가 잘 받는구나. 네. 엽기가 뭔지 아는 친구예요. 네. 자, 일단 투표가죠. 소진이 형 누구? 유라요. 자, 미나 형. 유라 언니입니다. 자, 벌써 엽사 준비하고 있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이해라 예쁘다 세 번을 정말 진심을 담아서 샤우팅으로. 예. 부들부들. 와, 이해리 예쁘다. 이해리 언니 예뻐요. 언니? 아, 그냥. 세 번 했습니다. 자, 이제 엽사. 어떤 스타일 엽사를 보여드릴까요? 좀 눈코 입이 큼을 강조하는. 걸그룹은 턱 세 개도 괜찮잖아요? 턱 세 개로 맺고. 제가 엽사 3종 타고 있거든요. 눈 진짜 큰 거랑 코 큰 거랑 입 큰 거랑 이렇게 다 되거든요. 아, 그럼 세 개 동시에 한번 부탁드려도 네. 될까요? 아, 진짜 몰래 찍고 와도 돼요? 아니요, 그럼요. 네, 어차피 저희가 SNS에 올릴 거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시고. 아, SNS에 올린다고요? 아니요. 아니요. 인스타. 농담이고. 인스타요? 네. 유튜브 공식 채널에. 한 5분만 됩니다. 어떡해. 불쌍해. 내가 너무, 난 좀 코파 입었어. 자, 가져와. 저희가 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보고 통과를 해야 돼요. 아, 이거 안 돼. 아, 진짜 너무 큰일 났다. 결제하려고 안 돼. 절제가 안 돼. 아, 절제가 안 돼. 절제가 안 돼. 왜 이렇게 심하게 생겼지? 왜 이렇게 심하게 생겼지? 뭐라고요? 적당히 생겼지. 왜 이렇게 심하지? 아, 미치겠네. 우리야 좋지, 그럼. 너 어디까지 올라가시게요? 야, 거기 뭐 사다리 있냐? 제가 아까 거기 가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거 어려워요. 네, 저거 되게 힘든데. 확인 한번 해보시래. 확인 해보고. 자, 뭐. 아, 네, 약해. 다리 다시 한 번 더. 왜? 약하대. 형준이가 약하다 그러면 진짜 약한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어떡해. 감이 없다. 나 처음에 못생겼어. 못생겼어. 무슨 모노드라마 찍는 것 같아. 혼자서. 자, 확인하세요. 확인해보세요. 아, 오빠, 저 좀 살려주세요. 큰 거 있나요? 아까 이거 웃겼는데 내가 아니라고 하니까 맨날 대충들이야. 이거는 웃겼는데. 아, 충분합니다. 아, 충분해. 아, 충분해요. 와, 내가 괜찮다고 야, 했는데. 야, 무슨 야, 이거 뭐 신명 사진이냐? 자, 어쨌든 오늘 졸스데이와 함께 여름방학 아트팁 제4탄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혜리 형이 없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 또 네. 우리 세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뭐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유라 형 오늘 함께했는데 어땠습니까? 네, 너무너무 재밌었고요. 아, 올 때마다 뭔가 반... 뭔가 저를 반 놓고 가는 것 같아요. 좋았어요. 아니, 올 때부터 반을 놓고 오셨어요. 네. 아니에요. 근데 그게 우리 유라 양만의 매력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우리 유라 형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피부왕 통키 씨. 아, 어땠습니까? 네, 통키는요. 아니, 통키. 오늘 만신창이가 되어서 아니 돌아가는데요. 웃고 싶은 만큼 다 웃고 가요. 그리고 걸스데이 많이 사랑해달라고. 네. 앞으로도 걸스데이 예쁘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지금까지 걸스데이였습니다.